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지엔 유정입니다. 요즘에 이 스마트폰으로 화면 녹화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화면을 녹화하거나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바로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최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 녹화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화면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녹화할 때 필요한 게 있죠. 바로 포인터. 우리가 화면을 녹화하다 보면 어디를 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포인터로 가리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포인터를 띄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을 터치하면 거기 포인터가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렇게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S21 울트라 같은 경우 이렇게 펜을 사용하신 분들은요. 펜을 가까이 대면 마우스 포인터 같은 모양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펜을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 마우스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도 이 동굴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하게 되면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가 뜹니다. 자, 그러면 화면 녹화하는 방법과 마우스 포인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갤럭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 기능으로 탑재한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에서 이 메뉴 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쭉 밑에 내려 보시면요. 위에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내려볼까요? 한 번만 더 내려보면 자, 이쪽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 아래 화면 녹화 보이시나요? 자, 화면 녹화가 저희들의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자, 화면 녹화를 누르시면요. 소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음, 네, 소리가 없는 거죠. 미디어 소리,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녹화가 됩니다. 미디어 소리와 마이크, 스마트폰 소리와 내 목소리 같이 녹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미디어 소리와 마이크를 누르고요. 녹화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녹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녹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메뉴가 녹화 메뉴인데요. 녹화 메뉴의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달 수 있거나 메모를 달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곳에다가 뭐 메모, 그 다음 별표,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을 바꿔볼까요? 색 같은 걸 바꾸면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 주석 기능이 사라집니다. 메모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네, 메모를 하거나 바로 어플 실행이나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녹화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얼굴을 띄워놓고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표시를 누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작죠? 이거를 살짝 키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다가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얼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시면 어떤 위치에다 놓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과 얼굴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세로 화면이지만 가로도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이 상태에서 화면만 녹화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띄운 사진이나 어플 뭐 이런 것들을 녹화할 수가 있겠죠. 요즘 강의하는 분들이 교재를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진에 밑줄을 그으면서 녹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책 대신에 뭐 교재나 강의 자료나 이런 걸 찍어놓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찍어놓고 저희가 아까 그렸던 밑줄을 그으면서 화면을 표시하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녹화가 되는 겁니다. 자, 녹화 중지해 볼까요? 화면에 일시정지와 정지 버튼이 있는데요. 정지 버튼 누르면 화면 녹화가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녹화된 건 어디에 저장되냐?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띄워놓고 이동하는 것들도 전부 다 녹화가 되네요. 그래서 화면을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화면 녹화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녹화한 거를 봤는데요. 지금 녹화된 걸 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죠. 바로 화면을 설명할 때 포인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마트폰 자체에서 포인터 기능을 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의 포인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옵션이라는 기능을 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옵션은 뭐냐면요. 자, 설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눌러서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라고 보이실 거예요. 맨 아래쪽에 포인터가 있었으면 바로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없어서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 정보 제가 들어가 보시면 휴대전화 정보에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그곳에 복잡한 게 있는데요. 빌드 번호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 번 클릭하셔야지 개발자 옵션 메뉴가 뜹니다. 빌드 번호를 여러 번 눌러보시면요. 몇 단계 전입니다 하고 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나 패턴을 그리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시면요. 자,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라고 생성이 되고요. 뒤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실 것
뒤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개발자 모드 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들어갔던 설정 모양이 들어가시면요, 맨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됐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개발자 옵션! 개발자 옵션에서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 화면을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입력이라는 곳에 탭한 항목 표시라고 보이시죠? 요걸 켜주셔야 됩니다. 탭한 항목 표시를 제가 켜주시면, 자 지금부터 제가 손가락에다 이렇게 탭을 하게 되면요, 거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탭 모양이 뜹니다. 홈 화면으로 가볼까요? 홈 화면에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요, 이런 모양들이 생성이 되죠. 네, 그리고 톤을 떼지 않고 어플 위나 아니면 이렇게 위쪽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요, 지금 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탭한 항목 표시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시 탭한 항목 표시를 여기 있는 부분을 꺼주시면 다시 이 항목 표시 기능이 없어집니다. 지워볼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탭을 해도 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와 펜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위한 팁인데요. 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트 같은 게 보이긴 합니다. 한번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요,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그 위에 가만히 갖다 대면요, 조그맣게 동그란 모양이 하나가 표시가 됩니다. 펜을 지금 그 위에다 놓았다는 뜻인데요, 보신 것처럼 너무 작습니다. 이 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녹화할 때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화면 녹화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면 녹화를 버튼 누르고요, 자, 녹화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뭐 다른 절차 없이 바로 포인터 모양을 좀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위치를 확인하는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 콕 누르면, 자, 지금부터는 살짝 그 위에다가 펜을 갖다 놓으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펜 모양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녹화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미러링이나 다른 화면에 띄워놓고 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포인터 모양을 바꿀 수 있느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계가 좀 있는데요, 그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화면을 조금 바꿀 때는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럭이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갤럭시 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보신 것처럼 검색창에다 굿럭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굿럭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일단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자, 굿럭 어플을 설치하셨다면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의나 이런 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굿럭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화면을 내가 스스로 좀 바꾸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저희가 찾는 건요, 오른쪽 안에 패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패밀리를 눌러보면, 자, 이곳에 펜타스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펜타스틱을 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설치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펜타스틱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셨다면 제가 실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좀 전에 펜 모양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녹화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미러링이나 다른 화면에 띄워놓고 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펜타스틱이라는 기능 안에 포인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포인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있는 걸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악어 캐릭터를 클릭을 하고요. 자, 그랬더니 사용하게 보이시네요. 사용하게 누르면,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에 캐릭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다른 캐릭터 눌러볼까요? 사용하게.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달려있는 마우스 포인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놓고 마우스 포인터를 보여줄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는 악어 캐릭터를 누르고요, 포인터를 좀 키워볼까요? 키워보면 조금씩 커지죠? 그리고 사용하게 누르면 아까보다는 좀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유저 중에 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녹화 때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 포인트, 화면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타스틱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포인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펜이 필요하냐? 펜 없이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펜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보여주는 마지막 기능, 그리고 가장 쉬운 기능은요, 마우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뭐 동굴 아니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 연결하면 컴퓨터 모니터의 마우스 움직이는 것처럼 그대로 스마트폰 위에 마우스가 움직여집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가장 좋은 건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하는 건데요, 블루투스 마우스 없어도 연결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동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C타입과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젠더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 젠더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유선 마우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젠더에
연결을 하고요. C타입을 스마트폰에다가 장착을 하면 자, 네, 바로 지금 보시면 유선 마우스입니다. 바로 화면에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도 가능하겠죠? 화면에다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클릭이 실행이 되고요. 들어가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마우스가 움직인다는 건 내가 조작하기도 쉽고요. 상대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런 동굴이나 젠더 말고 블루투스가 가능한 마우스 같은 경우는요.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화면에 설정에서 블루투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위에 설정 버튼 첫 번째 보이는 연결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 블루투스가 두 번째 있네요. 블루투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켰더니 자, 이쪽에 BT라고 적혀있는 이 마우스가 검색이 되네요.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하고 자,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블루투스 마우스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루투스 연결은 무선이기 때문에 조금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우스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가능하냐? 저는 못 찾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반영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갤럭시 화면에서 화면 녹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띄우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좀 배워봤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면 녹화와 포인터 녹화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